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82년생 임술년 개띠생분들 2020년 경자년에 어떤 운이 또 닥쳐올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빨간 천을 펴고 보는 것은 주역점이라고 하는 형태이고요. 네, 주역점은 사주가 아니라서 생년월일시가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역괘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점사이기 때문에 운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운이 설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쁜 것은 피해 가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운이 안 좋네요. 저는 뭐 풀리는 일이 없네요. 이런 댓글 보면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운은 그걸 믿어버리는 순간 거기에 끌려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 그럼 제 채널에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현명하신 분들만 계셨으면 하는 심정으로 네, 저는 재미 삼아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주사위로 먼저 던져보고요. 그 다음에 주역 타로로 흐름을 보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네, 우선 괘가 나왔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는 검은색을 위로 두기 때문에 지산겸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지산겸은 땅 아래에 멈춰있는 흐름에 어긋날 산이 있기 때문에 어긋날 간자가 산이고 땅고는 땅지로 변하기 때문에 지산겸이라고 부릅니다. 지산겸 3유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아직 위로 올라가기 한참 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숙여야 하고, 많이 겸손하셔야 하고, 혹시 상반기에, 경자년 상반기에 하시던 일이 잘 풀린다거나, 성공을 원했었던 어떤 이직이라든가 사업의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이 지상겸은 본인이 많이 낮추셔야 하고, 눈높이를 낮추셔야 하고, 예, 사람들을 나의 어떤 거울을 보듯이 사람들을 모셔야만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네, 상반기는 우선 이렇게 나왔고요. 하반기를 한번 또 던져볼게요. 천둥번개가 나왔고 하늘을 뜻하는 게 나왔습니다.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괘고요. 이 부분은 오효인데 오효는 다섯 번째고요. 대장의 가장 맨 위에는 상효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음이에요. 다섯 번째는 음에 속하는 부분이고,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이 아래를 좀더 내려다보면서 관망을 하는 부분인데, 뇌천대장은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 개띠분들의 편안함보다는 뭔가를 개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조직에서 뚫고 올라와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개척을 하시는 형태로 나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나으시고요.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전체 어떤 무리에 속해 계셨던 분들도 하반기에는 탈출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키를 뺏겨서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반기에는 일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6장씩 뽑아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가 당겨져서 이렇게 핸드폰이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저도 오늘 겨우 정신 차리고 지금 낮에 오랜만에 촬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낮에는 촬영을 못했고 저녁에 운세 촬영 하나만 하고 제가 오늘은 다행히도 에어컨을 틀었고 오전에 조금 쉬었다가
점심 먹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펴고 있는 주역 타로 카드하고 요 주역 주사위 점을 혹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 동영상 아래쪽에 화살표 눌러보시면은 제가 밴드랑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매달 매달 특강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규모 그룹 형식으로 해서 소수 인원 모아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8월에도 강의가 있고 9월에도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바로 문의 주셔서 링크 받아서 거기서 확인하시고 신청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페 가입하시고 혹은 밴드 가입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거로카이는 하루 원데이 코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요거 주역 타로 카드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 오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 주역 타로 말고 난 주사위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우셔도 됩니다. 개인 가이드 따라오고 있어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저는 절기로 보는 것을 즐겨 하기 때문에 임술년 개띠생 분들 경자년에 현재 제가 집어든 것은 2월 초에서 3월 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고 있는 것은 뇌수애라고 하는 괴예요. 네. 2019년에 다사다난하고 힘드셨던 분들, 뭐 연인과의 관계 때문에 잘안 풀려져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천둥번개 아래에 지금 물이 있죠. 이 물은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고요. 여기 물이에요. 물이고 잘 보이시나요? 이게 수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천둥번개예요. 천둥번개는 뚫고 올라오는 부분이고 앞장서서 뭔가 이제 부숴버리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수에는 그동안 고민이 있었다면 이제 2월 초 입춘 지나서 3월 초까지 사르르르 풀립니다. 자, 그리고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뭐라고 읽느냐면 수집이라고 읽어요. 요 위에 것은 물이고 밑에 것은 땅입니다.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견주고 경쟁을 하고, 혹은 내가 취직이 안 돼서 쉬고 있었거나 실직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다면 3월 초에서 4월 초에 취직이 되시고요. 예,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에 가서 합류하시게 될 거예요. 역시 3월, 4월, 그러니까 2월, 3월. 괜찮습니다. 흐름이. 이제 4월입니다.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의 흐름은 산수몽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산수몽은요, 배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갈 길이 멀고 올라가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좀더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독립을 꿈꾸시거나 아니면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요 시기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아직 어리고 아직 익혀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본인이 뭐 연예계 쪽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소속사를 바꿔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시점에.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예, 좀더 나중에 좀더 현명해지셨을 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언제라고 했죠? 4월 초에서 5월 초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에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이제 5월 달 볼까요? 5월 달은 정확하게 시기는 5월 초부터 6월 초인데요. 이때는 고니지라고 하는 괴를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고니지는 이렇게 음의 6개 효로 이루어져 있죠. 자세히 보면 뭐 닮았어요? 뭔가 이게 어떤 항아리처럼 생겼죠? 이 속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어울린다는 뜻은 내가 다 포용하고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엄마처럼. 땅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죠. 촉촉한 대지는. 그래서 어머니 대지의 여신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하고 본인이 수용하셔야 하는 일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다거나. 그럼 이제 6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6월 초에서 7월 초입니다. 이때는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를 들고 있고요. 화지진은 땅 위에 태양이 떴다는 뜻이고 점점점점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해가 이제 뜨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힘들고 방황을 했었던 일이 있었다면 이제 6월 초에서 7월 초까지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년 내내 편안한 것만 한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지금 제가 또 들고 있는 요 괘는요, 정확하게 7월 초에서 8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이고요. 예, 요것은 산, 천, 대축이라고 있습니다. 예,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예, 위에 것이 산이고요. 어긋날 간이기 때문에 밑에 것이 하늘천을 뜻합니다. 산천대축. 예, 한동안 계속 일에 열중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고요. 물론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이때가 시작 단계이고, 그동안 어떤 애정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소갈이를 하셨던 분들은 이때는 약간 애정운은 떨어지고요. 일에 좀 매진하시는 시기예요. 혹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승진 시험이라든가 이직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어떤 장수생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때는 달리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시기고요. 자, 이제 8월입니다. 8월은 요거 좀 파란색 카드를 제가 지금 들고 있죠. 밑에 여기 보시면 요게 괘 모양이거든요. 예, 산화비라고 하는 괘입니다. 산화비는요, 남들이 볼때 굉장히 문제가 없어 보여요. 굉장히 찬란합니다. 그리고 산천대축이 전달이었잖아요. 요 부분은, 하시는 일에서도 막힘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대인관계도 괜찮아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셔도 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실 거고,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막힘이 없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9월로 넘어오겠습니다. 9월 초에서 10월 초에 해당이 되고,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9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위에 거는 수, 물이고요. 밑에 것은 택입니다. 수택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9월에는 약간 주춤합니다. 하시는 일에서 약간 주춤할 수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챙겨주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금전이라든가, 애정운이라든가, 에너지가 좀 급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보다는 이 9월달에는 공부를 하신다거나, 자기 개발을 하신다거나, 독서를 하시면서 자기 개발에 조금 치중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제 10월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은 이제 가을이 만연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위아래가 모두 물로 이루어진 가미수라고 하는 괘예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은. 9월에 약간 주춤한다 그랬어요. 근데 10월에는 더 조심하셔야 되세요. 10월이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고비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머지 앞에는 다 괜찮았어요. 언제나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약간의 시련이 있구나. 나를 트레이닝하는 기간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10월에는 내 편이 없어요, 우선. 그리고 본인이 잘못돼서 어떤 일에 휘말리기보다는 환경적으로 어떤 뭐 인사 조직에서 인사 정리, 조직 개편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결혼을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연인하고 좀 투닥투닥 할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10월에는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로 넘어갑니다. 11월에 해당하는 괘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괘고요. 요거는 산, 밑에 거는 천. 아까 똑같은 거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림이 다르지만 이름은 똑같아요. 이거 산천대축이거든요. 9월달, 10월달 조금 주춤했으니까 11월달에는 아무래도 공휴일도 적고, 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정운은 살짝 불리합니다. 아마 자기 일에 굉장히 매진을 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아주 반가운 달이죠. 이때는 또 어떤 괘를 제가 들고 있냐면, 지화명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어요. 지화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는 땅, 그리고 화는 태양입니다. 땅 밑으로 태양이 지는 것입니다. 12월은 마감을 하는 달이잖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에요. 양력 12월이에요. 모든 것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 지화명이는 그동안 어떤 운을 탔었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운이 좀 감소해요. 일이 잘안 따라준다거나, 혹은 승진 시험에서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월은 막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좌절하지는 마시고요. 아, 운이 살짝 떨어지는 달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염두를 해두시면 위안이 되실 거예요. 네, 운적으로 에너지가 감소하실 거고 금전운도 좀 떨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1월입니다. 정확하게는 1월 초부터 2월 초에 해당하는 시기이고요. 위에 것은 땅을 뜻하고 아래 것은 물을 뜻합니다. 지수사라고 하는 괴고요. 지금 사무라이가 칼을 들고 있죠. 지수사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정확하게는 2021년도 입춘 전까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2020년 경자년의 마지막 달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명분이 없는 싸움이 있었다면 캔슬을 하셔야 되고, 학교 시험이라든가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내가 원하던 진짜 적성이라든가 길이 아니다 생각되시면 이때 접으셔야 합니다. 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너 어디를 열심히 달려오셨고 이직을 하기 위해서 보셨는데 그 분야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접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명분이 맞고 확실하다 하시면은 요거는 접으시면 안 돼요. 계속 나아가셔야 한다는 뜻이고, 본인은 장수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일을 사방에 알리시는 것보다는 몰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사의 뜻은요, 물 아래에, 땅 아래에 흐르는 물이고 지하수이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나의 카드패거든요. 본인이 전쟁터에 수많은 장수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장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의 목숨은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월 달에는 굉장히 처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년의 흐름을 봤고요. 한번 조언도 서비스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2020년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고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자, 먼저 손이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손이풍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바람이고요. 본인이 급격하게 뭔가를 바꾸기보다는 천천히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뭔가 잘안 풀리더라도 하반기에 9월달, 10월달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 내가 아직 업그레이드 중이구나, 천천히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급한 거는 조급해지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고요. 뭐든지 천천히 이루어지는 해예요. 2020년 자체가.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요 부분은요, 택사남이라고 하는 괴예요. 이제 82년생 분들 제가 오늘 보고 있고, 82년생 분들 중에서 아직 결혼을 못 하셨거나 자기 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애정운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직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일적인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크게 좌절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을 드디어 찾을 수 있는 해입니다. 예, 요건 축하드릴 만한 일이에요. 결혼을 하실 만한 분을 찾으시거나, 혹은 그러니까 애정운에서 성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사랑할 만한 일을 찾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천직이야라고 하실 만한 것을 찾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것은 산내이라고 하는 괴예요. 예, 산 밑에 지금 천둥번개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요 괴는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빛나는 해예요. 이 해가. 이제 바쁘시겠죠? 빛난다는 뜻은. 남들이 볼때 얼굴 안색이 일단 바뀌실 것 같고, 2020년 경자년에. 그리고 본인이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드디어 뭔가 바뀝니다. 생각도 바뀔 거고, 외모도 바뀔 것이고,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승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회사로 가시는 일도 있겠죠.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할 만한 분을 드디어 자기 짝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드디어 해볼 만하다 싶은 그런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1년에 또 조언을 받는데,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고, 근데 트레이닝이라던가 어떤 위기는 하반기에 들어와요. 그걸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언 잊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겸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너무 드러내지 마시고 자신의 카드패를 드러내지 않도록 그것이 조언입니다. 이 운세를 보시는 82년생 임술년 개띠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